뚜루두두뚜 뚜루두두뚜 양송이님. 예, 예. 좋은 데 알아보셨다 그래서 이 파송이 굉장히 기대하고 왔는데. 네. 문이 닫혔어요. 아니, 요새 코로나가 또 심하잖아요. 이거는 아, 인정 솔직히 해줘야죠.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지금 에? 저희가 관광도시에서로서의 네. 송파의 면모를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국제관광도시 송파를 좀 진짜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관광정보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잖아요. 예예. 예. 근데 어떻게 또 며칠 전부터 코로나가 확실히 심해져가지고 지금 휴관을 좀 한다고 하는데, 일단 뭐 주변이라도 좀 둘러보시죠. 선글라스까지 쓰고 나왔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네. 없습니다. 일단 한번 안내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네. 한번 같이 보러 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예예. 예. 그래요. 여기 석촌호수 우리가 지금 잠깐 가이드님하고 나와봤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곳이고 아름다운 곳인데 왜 석촌호수인지 또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가 뭔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석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알 리가 있겠어요? 돌마을이라는 한자 뜻이 있는데요. 석촌호수는 원래 강이었다는 사실. 그런데 1970년대경부터 호수로 이제 좀 개조가 됐고요. 아, 원래 강이었다고요? 예, 원래 이제 뚫려있는 강이었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Unbelievable. 네. 동호, 서호 두 개로 나뉘는데요. 총 둘레 길이는 2,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2.5km. 석촌호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 서호로 나뉘는데, 한쪽은 잠실동, 한쪽은 신촌동에 속한다고 해요. 저희가 앉아있는 여기는? 여기가 무슨 호인지 모르겠어요. 아, 당신 가이드 맞아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여기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되게 도로가 잘 깔려 있어요. 아, 네네네. 여기 좀 전동 킥보드 타는 거 제가 사실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킥보드 타고 달려도 상관없습니까? 여기 뭐 킥보드 싱싱? 간간이 타긴 합니다. 근데 불법이죠? 설마 당신 간간이 타고 있는 거 아니겠지? 여기는 이제 달리기와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석촌호수의 또 매력이 단순히 걷고 달리는 것만이 아니라 또 자주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이벤트요? 네, 지금 저희가 아직 많은 곳들을 아직 못 돌아봤는데 중간중간에 좀 상설 무대도 있고 좀 이렇게 앉아서 버스킹하고 민속놀이 같은 거 하고 연중 상시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니까요. 자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파구민 사람들한테 뭐 굉장히 유명한 곳인가 봐요. 송파는 몰라도 석촌호수는 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커플들 뭐 이색 데이트 장소라든지 또 벚꽃놀이 또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이색 데이트를 하러 오셨었나 봐요? 저는 아직까지. 아, 미안합니다. 실은 현실이긴 하지만 코로나 아니면 코로나. 아, 네, 최근에 좀 심해졌죠. 걸어다니는 공원인데 그런 것도 좀 지키고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요즘 같은 또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지켜줘야죠. 지켜주세요. 안 그래도 송파구에서도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그 저런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뭐 저기 보시면은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 약속. 사회적 약속. 네. 오케이, 어포인트먼트 좋아요. 가이드님 아주 네. 소개 잘 들었어요.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저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것을.